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노동자 파업이 한 달 가까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건조 중인 선박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자 대우조선은 수백억 원의 피해가 났다며 고소고발로 맞서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우조선해양협력업체 22곳의 노동자 250여 명이 파업을 시작한 건 지난 2일부터입니다. 협상의 진척이 없자 노동자들은 지난 20일부터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자 한 명은 작은 철골 구조물에 들어가 진수 작업이 아예 중단됐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 폭은 30%입니다. 2015년에 제조업 대비 조선업 임금은 122.5%였지만 2019년 102.8%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실제 선박 가조립 업무를 담당하는 한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2014년 4,900만 원에서 지난해 3,400만 원으로 31% 줄었습니다. 우리가 30% 인상을 요구하는 근거는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해가 2021년도까지 임금 하락폭이 30% 정도 됩니다. 대우조선 협력업체 협의회는 이미 업체마다 올해 임금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30% 인상은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 임금 인상은 이미 작게는 4.5%부터 많게는 7.5%까지 인상을 다 했습니다. 비조합원들은 사인을 다 했고.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이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우조선해양 상업은행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의 원천은 분명해야 하며 노조의 요구에 상응하는.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노조의 교섭 대상은 각 협력업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번 점거 농성으로 에어호스 절단, 차량 과속 운행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으며 선박 내척의 건조 작업을 하지 못해 최소 5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노동자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